네, 있습니다. 크게 먹는 것과 먹거리와 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전립선에 해로운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육류 섭취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 둘다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비롯한 채소와 과일 종류, 그리고 견과류, 두부, 그다음에 녹차나 포도주 같은 것들이 좋다고 돼 있고요. 생선이나 두부 종류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이 있겠는데 전립선에는 다른 장기들과 다 마찬가지로 모든 운동이 전립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전립선에 요세 가지 운동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한 가지는 조깅, 두 번째는 스쿼트를 비롯한 하체 근력 운동, 세 번째는 케겔 운동을 비롯한 골반 저온 운동이 전립선에 특히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